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부터 4주간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주제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맛있게 먹는 햄버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햄버거의 이름은 노브랜드 햄버거입니다. 유명 상표가 아니고 오랜 전통의 상품도 아니지만 저는 그 햄버거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목사가 이 특정 상품 광고를 하나 싶기도 하실 텐데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그 노브랜드라는 상품이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 브랜드가 아니고 비싼 광고를 한 물건도 아니지만 이 품질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포장이나 광고가 아닌 품질과 실력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를 살려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야겠다 싶습니다. 노브랜드 크리스찬.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수요일에 설교로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저에게 이번 수요일에 설교 주제를 이렇게 노브랜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느 교회 다니냐? 내가 무슨 직분이냐? 장로냐? 목사냐? 또 교회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타이틀이나 겉포장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세상은 그리고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도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략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학식과 경험이 많고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존경도 받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좋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했죠, 그들을. 두 번째는 기적이나 병고침 그리고 떡을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를 채워줄 교주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한때는 예수님을 떠받들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 좌우편에 앉아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것을 보상받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 동안 이 세 그룹의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찾던 사람은 이들 중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찾던 이들은 전혀 의외의 장소에 있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 만나셨고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였죠. 왜 예수님이 여길 가셨을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믿음을 칭찬하셨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과 허다한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그 바리새파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의 말씀이 율법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겠죠. 시몬은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알아보는 눈도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눈이 있어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설교자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신방받고 축복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다 자기네 집에 초대하고 싶잖아요. 복받으려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런 그의 초대에 예수님은 응하셨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있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은 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부정하다, 더럽다 하고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방법도 다른 살 길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비참한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그러한 이 여인이 울며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맞추고 그 위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여인을 이 성경책으로 만나기 때문에 좀 너그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너그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 모습을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실제로 봤다면 우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여인이 머리카락을 가리지 않고 내놓는 행위는 아주 큰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거의 다 중동 우리 무슬림이나 보면 다 머리를 가리고 있죠. 그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으로 다른 남자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추는 행위는 이 주변 사람들을 심히 당황케 하고 민망스럽게 만들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러 온 여자 성도님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아마 우리도 그녀를 아마 제지하고 쫓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 당시에 문화권 안에서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죠.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일단 경건한 자신의 집에 이 부정한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몹시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해야 할 랍비가 저 부정한 여인, 더럽고 추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런 민망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냥 용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7장 3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했지만 자신의 문화와 종교적인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자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와 종교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 근대 유럽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문화와 종교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대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유럽 중심적인 문화적, 종교적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 백인 우월적인.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제3세계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식민지화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나라를 선교한다는 종교적 명분을 갖고 했던 겁니다. 그 미개한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 종교적 명분을 갖고 있었으나 그들의 기독교는 원주민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억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선민이고 그 외의 종족은 모두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흑인과 유색인종을 영혼이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들은 영혼 없는 짐승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노예로 그들을 사고 팔았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문화와 종교가 될 때 오히려 그것은 세상의 공회와 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와 문화를 깨뜨리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그러한 자신의 종교적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저 축복해주는, 자신을 축복해주는 랍비라고 생각했을 뿐 그를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중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두 사람의 빚이 마치 천지 차이처럼 커 보이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커 보이지만 빚을 준 사람이 볼 때는 어차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빚을 모두 탕감받는다면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장 43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우리는 살면서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더 경한지 그리고 누가 더 경건한 종교생활을 잘하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뉴스를 봐도 어떻게 저런 죄를 짓지? 아주 저건 나쁜 놈이구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크던 작던 경건 생활을 누가 더 길게 많이 했던 짧게 했던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내 죄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모두가 그런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 죄가 크던 작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만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만. 그런데 우리는 나의 경건이나 나의 아주 작은 종교적 성과 때문에 겸손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 죄인으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이나 종교적 성과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아닌 경건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 그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만나려는 이 심문과 같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더 좋은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는 기도하는 방법과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서, 예배와 봉사를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생활은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 생활의 급급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오래된 소원을 성취해 줄 그런 분일까요? 아니면 나로서는 도무지 안 되는 비참한 지경에 있는 이 죄인 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십니까? 저는 그 사랑부에서 장애 자녀를 키우는 사랑부 어머니들을 자주 만납니다. 네, 그 사역을 하니까 자주 만나겠죠. 사랑부 어머니들이 여리여리해 보이시지만 사실 그 전사 같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상당한 전투력을 갖게 되신 거죠. 그러나 또한 그들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밖을 다닐 때마다 남과 다른 이 자녀의 모습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삶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왜 저래? 민폐 아니야? 이 눈총을 받는 건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이제 사랑부 어머니들한테. 내 아이와 소통이 되지 않아 내 자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를 알 수 없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아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을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사랑부 어머니들은 아이와 함께 하루 종일 이 아이 치료센터, 학교, 평생을 이 아이와 함께 붙어 살거든요. 죽을 때까지.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대로 가드레일을 받고 이 아이와 함께 깨끗하게 이 땅을 떠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어머님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삶은 고통이고 전쟁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 같은 삶을 살고 있었기에 사랑부 어머니들은 정말 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랑부에 정말 그 새로운 사랑부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거의 다 이런 이유입니다.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이 고통과 죄악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마치 향유 옥합 깨트린 여인처럼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고 찾다가 만난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나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 같은 이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을 이 마음을 바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고 또 생명다해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죄악과 무게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만나고자 하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진 이 여인과 같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있는 종교생활과 해박한 성경 지식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처럼 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에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으로 만나는 것,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발에 입맞추고 그를 생명으로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실 텐데요. 아까도 찬양했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과 같은 이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하는 그 간절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사랑하는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아버지 주여 그 축복받고 싶고 내 은혜에게 나고 싶고 인간의 문화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전부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리의 길이고 진리와 생명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날 구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간절한 마음을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중심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한 후에 우리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건으로 높아진 마음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낮은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상한 형제들과 이 땅의 가난한 이들 그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낮은 마음 역대한 마음으로 무지하며 고마워하지 않으며 주옵소서. 하나님 고마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마음에 높아요.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으로 아내 가난한 형제들 고통당한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하나님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얘기하는 마음으로 높아진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내 아버지 가난한 마음과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여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